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뚱땡이 선생님 최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토픽 읽기를 할 때 너무 힘들게 느껴졌죠? 그런데 지금부터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매우의 방법만 따라하면 토픽 읽기 아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방법은요, 문법을 다 버려버리세요. 문법을 보지 말고 단어 단어만 보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토픽 읽기는 문법을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문제를 읽고 정답이 뭐예요? 이렇게만 물어봅니다. 그래서 단어만 알아도 충분히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을 따라서 정답을 찾아볼게요. 인주경찰서 편지 배달되었다. 네. 보낸 사람 지갑을 잃어버린 외국인 관광객. 말이 통하지 않아 지갑을 찾아 어려워. 한 경찰 사전 이용해 이야기해 지갑을 찾는데 도와. 이렇게.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장씨가 고마워 감사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단어만 읽었는데도 내용이 이해됐죠? 자, 그렇다면 정답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정답은 1번. 관광객이 경찰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어떻게 표현했죠? 네,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엄청 쉬웠죠? 맞습니다. 토픽 읽기는 문법 필요 없습니다. 단어 단어만 보고 내용을 이해하기만 하면 바로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